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로봇 돈으로 발매된 바잠 카이, 바잠 커스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카시그네처 제품으로 비슷한 로보톤 제품들보다 가격대는 확실히 비쌉니다. 하지만 이 특징적인 마킹과 마감이 상당히 충실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제품 단독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다른 로보톤 제품 그리고 AGP 제품과의 호환성 또한 뛰어난 제품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네, 로보톤 카시그네처로 나온 바잠 커스텀 바잠 카이입니다. 원래는 이제 바잠의 리파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설정이 꼬이고 하다 보니까 아예 바잠 카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이제 제품화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본 형태는 원래는 일반적인 바잠, 네, 제사에 등장했던 그 바잠 맞습니다. 다만 이제 디자이너 카토키 씨의 리파인으로 더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바잠의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어찌 보면 이제 건담에 가까운 건담 마크2 티탄즈 컬러의 느낌과 상당히 유사한 이러한 형상으로 변경이 되었죠. 디자인이 바뀌게 되면서 건담과 상당히 유사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어필하기에 좋은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티탄즈 컬러링과 더불어서 어깨라든지 다리의 형태, 전반적인 모습은 누가 봐도 건담 마크2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외형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카시그네처 제품이다 보니까 네, 카토키 야지메 씨의 이 손을 거쳐서 나온 기체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이 화려한 마킹. 뭐 기존 로보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깔끔한 외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은 로보톤 카시그네처 라인업으로 되면서 곳곳에 상당히 화려한 이러한 마킹들이 보여집니다. 네, 프라모델에서는 다 이제 실과 데칼로 처리가 되었을 이러한 자잘자잘한 이런 마킹들이 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심심할 법한 이러한 외형을 상당히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도색 마감 상태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가격대가 비싼 만큼 이러한 마킹도 들어가면서 아주 깔끔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에서 특히나 마감에 많이 아쉬워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쪽 라인업이 확실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감 자체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별로 흠잡을 곳 없는 아주 깔끔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건담 마크2와 비슷하다는 말을 드리긴 했지만 이 복부 부분이라든지 흉부 장갑 그리고 머리 형태라든지 그래도 기본의 이 바잠 오리지널의 모습을 어느 정도 남겨놓은 이러한 디자인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잠 오리지널 무장이 빠지고 어찌 보면 건담 마크2의 무장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은 자, 먼저 유탄 발사기가 함께 되어 있는 빔 라이플입니다. 라이플 디자인 자체가 건담 마크2의 라이플 그대로 모습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하단부에 유탄 발사기가 추가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분리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분리하셨을 경우에는 유탄이 있는 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캡도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브그립 가동이 가능하고요. 바주카 탄창하고 똑같이 생긴 유탄 탄창 부분도 별도 파츠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에서도 빠지지 않고 이러한 마킹, 이것이 바로 이 카토키 버전 제품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 또 다 구현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하이퍼 바주카. 네, 모습은 뭐 익히 알고 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변동상 크게 없고요. 역시나 빠지지 않고 마킹, 이런 것들 다 또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전혀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는 이런 마킹들 다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형태가 뭐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마감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형태 확인할 수가 있겠고, 기체 형태가 이제 이 마크2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크2에 있었던 이 스커트 뒤쪽 바주카 수납하는 기믹 역시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바주카도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점 또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실드. 네, 팔에 장비하는 실드고요. 형태가 뭐 반박이죠. 네, 건담 마크2의 실드와 완전히 동일한 네,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킹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마킹 때문에 건담 마크2와는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팔뚝 조인트를 통해서 팔뚝을 고정을 할 수가 있으며 손잡이 부분이 따로 조형이 또 되어 있습니다. 부속된 손파츠를 통해서 이 손잡이 부분을 잡고 있는 이런 형태로 연출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실드 안쪽에는 라이플 에너지 캡 추가적으로 장비가 가능하고 실드 부분은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할 방식을 이용해서 실드가 이 수납되어 있는 접혀 있는 형태도 실드가 접혀 있는 이러한 형태 또한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형태를 골라서 장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머리의 형태가 되어 있는 이 발칸 포드 역시나 바잠의 무장이라기보다는 이건 역시 건담 마크2의 무장에서 보던 바로 그 물건인데요. 파츠가 3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보시면 이 머리 양 옆에 좌우를 감싸고 있는 파츠들과 이 중앙 연결 부분 그래서 총 3분할로 되어 있는 형태로 머리에 맞춰서 조립을 하시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의 구장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팩에 수납이 되어 있는 빔사벨 백팩 형태가 마크2입니다. 빼박이고요. 이건 아무리 봐도 마찬가지로 따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부속되어 있는 빔 파츠를 끼워주는 것으로 빔사벨 연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빔 파츠는 두 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빔사벨 두 자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이 이 제품에 들어있는 무장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무장은 건담 마크2의 무장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제품의 가동률은 얼마나 나올지 한번 포인트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 부분이 약간 가동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가슴 흉부 부분이 좀 상당히 큰 형태의 디자인 형태도 맞물려 있어서 어깨 자체 가동폭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잘 접힙니다. 네, 아주 잘 접히는 이러한 팔꿈치 가동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허리 회전 역시 이 콕핏 해치 부분 이러한 부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뭐 어느 정도 액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좌우 회전이 가능하고요. 유격이 있기 때문에 상반신을 이렇게 젖히는 것 또한 가능한 형태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커트를 살짝 치워주시면 아주 잘 벌어집니다. 네, 볼 형태 관절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180도로 다리를 벌릴 수 있는 이런 고관절 형태 확인이 가능하고요. 가동하는 데 있어서도 스커트 장갑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 가동에 큰 문제 없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다리 쪽에 장갑이 두터워서 약 90도 가까이 움직이는 이런 무릎 가동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발목 부분은 생각보다 잘 움직이는 편입니다. 나쁘지 않은 발목 꺾이는 각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기본적인 발목 다른 가동 또한 충분히 대응이 됩니다. 전반적인 가동률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준수합니다. 무릎이 90도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액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관절 부분이 특히 잘 움직인다는 점 또한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속품으로서 각종 무장과 액션 포즈에 대응할 수 있는 교체용 손 파츠들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액션에 사용할 편손 편손 한 세트 부속이 되어 있고요. 요거 역시 이제 다른 형태의 액션들 이런 것들 할 때 쓸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편손 부속이 되어 있고 반대쪽은 지금 사용 중이고요. 라이플 무장용 손 한 세트 그리고 이제 빔사벨을 사용할 때 쓰는 이제 무장용 또 다른 무장손 또 한
반세트가 부속이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사용 중이죠. 완전히 주먹 쥔 손까지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손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편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완전히 이러한 펼친 손 계열 이런 것만 부속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편손 계열에서도 약간 이제 두 가지 타입 이러한 형태들이 들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외형을 보시면은 계속 이제 건담 마크2와의 유사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인트 부분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로봇원 제품과의 호환성이 가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건담 마크2와 함께 쓸 수 있는 디펜서의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어깨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이 백팩 이 후반부 형태도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상에 G-Defensor와 결합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나와 있고요. 공식 이미지에서는 따로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기믹도 충분히 다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매뉴얼상 안내 부분에는 이 건담 마크2이긴 한데 건담이 아닌 이 AGP 시리즈로 나왔던 이 건담 소녀, 이 건담걸, 이 건담 마크2 티탄즈와도 호환이 된다라고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형태랑 뭐 여러가지 부분에서 동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호환성으로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부속품으로서는 이제 건담 이 로보톤 홈스테이지에 사용할 수 있는 조인트 요런 파츠가 또 추가적으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들어있는 부속품과 기능적인 포인트는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6년 6월, 가격은 8,300엔입니다. 특이사항으로서 로보톤 카시그네처 제품이고요. 공통 조인트 파츠를 사용하여 이 MS걸 그리고 로보톤 일부 상품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바잠 카이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이 바잠이 건담 센티넬에 등장하면서 디자인이 리파인된 형태입니다. 그것이 설정이 변경되며 건담 마크2를 바탕으로 한 양산기라는 설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보톤으로 발매가 된 바잠 카이 살펴봤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카시그네처 라인으로 등장한 제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는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마감 상태나 이 특유의 마킹이 추가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자인적인 부분도 기존의 바잠 디자인보다는 건담 마크2에 가까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 멋진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드는 형태로 되어 있죠. 다른 제품과의 호환성도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는